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과 관련해서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학사 일정을 더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등교는 잠정 연기로 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개학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확진자 급증세는 한풀 꺾였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정 총리도 이에 대해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면 준비가 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 총리도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는데요. 정 총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이나 입시 일정도 조정될 것이라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